관계라는 거를 처음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 관객분들과 우리 세계팀이 처음 만났다라는 뜻을 담아서 하지메 마시떼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메 마시떼의 뜻이 뭔지 아실까요? 아시는 분? 아,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 외워서 집에 가서 한번 써먹으세요. 알겠죠? 하지메 마시떼 라고 하시면 돼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꽃갈과 그리고 이 양복을 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이 꽃갈 새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처음 보여드리는 그런 장소가 여기 청충마이크 이 장소가 처음인데요. 제가 조금 한국말이 서툴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어찌됐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양복놀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반주 오케이인가요? 네, 그러면은 제가 추임새가 필요해요. 여러분, 추임새가 뭔지 아시죠? 얼씨구 좋다 이건데요. 자, 국거리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산 좋고 물 좋고 하면 여러분들은 허절씨구 좋다로 받아주시면 돼요. 한번 연습할게요. 산 좋고 물 좋고 허절씨구 좋다. 연습 한 번만 해도 되죠?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